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LA 시간으로 저녁 6시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연설을 가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정세균 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들과 환담을 가졌습니다. 이어 멜라니와 여사와 함께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국회에 입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전쟁 속에서 싹트고 강해졌다며 줄곧 양국의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군사협력과 통상 개선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관련해서는 김정은은 잔혹한 독재자라며 북한의 인권 실태를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전 세계적 수준의 위협 증대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